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보신 대로 한미동맹은 이번에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민지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 조금만 더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이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또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네, 기회는 더 커질 것이다. 윤 대통령, 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특히 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보 동맹,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 앞으로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방미 후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글쎄요, 이 자신감이 반영됐을까요? 지지율이 4주 만에 또 반등을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긍정 평가가 34.5%로 네. 전주 대비해서 1.9%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4주 만에 긍정 평가로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지금 예. 화면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뭐 계속해서 36.7, 34, 33.6, 32.6까지 갔다가 34.5 전주보다 1.9%포인트가 올랐어요. 자, 네. 방미의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날 방일 이후로부터 이 지지율 하락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하락세를 다잡고 이제 올라가는 반등에 성공한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기한을 잠깐 보시면요. 24일부터 28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론조사인데 이 방미에 관한 성과가 나왔던 것은 이제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아마 여기에 대한 여론들이 반영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일주일의 기간 동안 소폭 상승했다면 그 기류를 이어서 아마 이번 주까지 이 방미에 관련된 평가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지속적인 상승 국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제 미국 방문은 끝났고 한미에 이어서 이제 어쨌든 한미일 삼각공조에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확정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 오전에 기시다 총리 본인이 먼저 밝히긴 했는데요. 조금 전 이 대통령실 속보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 이번 주 일요일에 방한을 할 예정이다. 형식은 실무 방한이 되고 6호 여사도 동행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지난 3월에 윤 대통령의 방일에 답방 차원인데요. 이 셔틀 외교의 복원, 우리나라 굉장히 바라고 있던 일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저는 기시다 총리가 시간을 내서 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면에서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본이 계속 성의 있는 호응을 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한일 간의 그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달 중순에 열리는 히로시마 G7 회의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시점이 예상보다 조금 빨라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해서 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 방한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진영 부원장, 어쨌든 예상보다 네. 방한 우리나라로 오는 일정들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심은
과연 이렇게 일찍 오는 기시다 총리가 자, 뭘 가지고 올까? 이 부분 아닐까요? 가지고 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제 느낌에는 지소미아하고 화이트리스트를 D라는 거 이걸 뭐 제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본의 본질적인 욕심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인 것 같아요. 지금 G7이 5월 17일부터 일본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G7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이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G7 이번 회의에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 인도네시아 등의 한 열 나라 정도가 또 초청국으로 갑니다. 네. 우리나라도 물론 갑니다. 네. 거기에서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 관련해가지고 오사카에 있는 그 제일 한국학자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통화를 해보니까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근에 있어서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순위다. 제일 과제다. 제일 과제다. 한번 털어내야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여기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집착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게 바로 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달라. 우리 오염 방류할 때는 찬성해달라. 이 말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적절한 포석을 까는 외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생각은 어떨까요? 어쨌든 네. 지난번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네.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말 많아요. 우리가 물잔 반 채웠는데 이제 이 반을 또 채워야 되잖아요. 자,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반 어떤 걸로 좀 채워야 될까요? 그러면? 그 반을 한 번에 다 채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이 된 건데요. 그렇죠. 기시다 총리가 방한으로 이 정부 내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뭔가의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기서 모든 것들을 풀어야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간의 신뢰성들이 담보되고 있는 다음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에 방한하게 됐을 때 가져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더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정말 통 크게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한일 관계가 복원되기 시작한 만큼 일본 내에 있는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셔틀 외교 복원과 함께 대한민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본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본 기시다 총리의 답방 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7일 8일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시 만난 만큼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프레스룸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국내 문제 다시 좀 넘어가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등 그 여당 지도부와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해서 야당 지도부도 초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뭐 관측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렇지는 않고 오늘 만찬에는 일단 여당 지도부만을 초청해서 만찬이 진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가시겠네요. 오늘 보면 뭐 이번 미국 방문에서 성과도 좀 많았고 네. 기시다 총리도 다음 주 일요일 날 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최고위원들은 따로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당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만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일부 지도부가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방미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후속 조치로 추가적인 기타 조치들을 당과 또 원내에서 함께 이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이제 소수 여당인 관계로 국회 내에서 힘을 쓰기에는 야당에 대한 설득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야당까지도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아마 성과와 함께 후속 조치에 대한 당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지금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 야당 안 만나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본데 어때요? 네, 사실 대통령 당선 이후 1년째 지금 뭐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야당 지도부와 만남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당 이재명 당대표가 수차례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단을 먼저 만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는 게 아니냐, 대표 입장이 더 난처해질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불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뭐 원내대표단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이례적인 제안이고 기존의 관례나 또 상식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식 혹시라도 오늘 이후에 대통령실의 공식 제안이 있으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라는 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박지원 부원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긴 했어요.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런 만남의 창구가 다 막힌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도 원내대표라도 일단 만나서 좀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진행 방식과 제안 방식의 문제에서 여차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야당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좀 더 숙고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께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한 번 더 설득하는 것이 지금 절차적으로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국가가 위기인 상황에서 지금 개인의 취향을 내세울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는 제안을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라도 그러면은 만나자라든가 이런 수정 제안이 나온다면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 그러면은 원내대표라도 만나라 이재명 대표도 통크게 그런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절차를 진정성 있게 잘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치원 지금 박진영 부원장이 제안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좀 건의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혹시 그럴 생각 있으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역대 야당 대표와는 다른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전히 또 굉장히 많은 혐의들을 바탕으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대통령의 만남을 토대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표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은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어떻게 나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여러 가지 법안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지난날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간에 나름대로의 회동으로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 있는 만큼 윤재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원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만남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효용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패싱이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도 민주당이 함께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준비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 만난 게요. 취임하고 358일째랍니다. 358일째 지금 회동이 없었고 그럼 그 이전에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안 만난 게 긴 게 얼마나 될까 봤더니 바로 전 정권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39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339일 만에 회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358일째 그 전에는 339일 만에 회동을 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정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자, 이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 때 예고했던 그랬어요. 네. 검찰청 로비에서 바로 갔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 사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석한 송 전 대표. 검찰 청사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상황입니다. 네. 이 로비에서 조사실로 올라가려면 이 출입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보통 담당 검사나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출입증을 내어주게 되는데 오늘 송 전 대표가 왔을 때는 민원실 직원 송 전 대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며 아하. 출입증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가 통화 연결 요청했지만 담당 검사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검사하고 저 통화할게요 전화했더니 그 전화도 안 받았어요? 맞습니다. 송 전 대표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며 웃으며 돌아 나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청사 앞에서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범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홍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결권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송 전 대표 왜 자꾸 자진 출석하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 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 출두했느냐, 정치 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검찰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중 별건 수사로 했는데 이정근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녹취 파일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2년 전 전당대회가 끝났고 제가 지금 정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 기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모습 보니까 글쎄요, 아우 뭔가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자리에서 영화 라이온킹 얘기도 했다는데 그건 뭐예요? 맞습니다. 송 전 대표 현재 상황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밀림을 지배하던 왕이 억울한 음모로 죽고 황폐해진 배경,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라이온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심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는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 공화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서우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700여 명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송 전 대표 이 자리에서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수원금을 내왔을 뿐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곳에 돈을 쓴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 후원금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 입장 여전하시죠? 그건 의혹도 필요 없이 회계 장부를 가져왔으니까 분석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는 제가 고문으로서 저의 정책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명되어 있고 국가사단법인으로 승인된 공적인 조직입니다. 투명하게 분석이 돼서 관련이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12일에 압수수색한 이후로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가 지명을 해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진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민주국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박진영 부원장, 송 전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 검찰이 사실상 불러들인 거 아니냐, 그러면 빨리 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세요? 송 전 대표가 이제 고발 조치 당한 게 24일 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한 분이 이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24일 날 했고요. 그리고 5일 후에 송 전 대표의 현 주소지, 전 주소지, 그리고 송 대표가 관련 있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왜 빨리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하는 거죠.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검찰에서 명단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갈 것이 어디를 찌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나는 입장을 밝히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구소 이름 뭐 저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별건입니다. 명백하게 별건입니다. 명백하게 지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대응적 차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송 전 대표도 정치적 쇼잉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을 상대로 해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찰 상대로 정치적으로 쇼잉한다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 검찰 소환 통보 없이 이렇게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게 송 전 대표만은 아니더군요. 이전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모습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수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불법의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자, 이전 상황 보니까요. 2003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총재가 그랬고요. 2012년 7월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그랬고 2018년 3월 당시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검찰의 출석 통보 없이 바로 자진해서 이렇게 검찰에 출석한 그런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황교안 전 대표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예. 송 전 대표가 이렇게 거물급 정치인들의 소환하는 이런 출석하는 걸 따라하는 거 아니냐. 그 일각에서는 지금 자진해서 출석하려고 하는 게 앞으로 있을 영장심사, 구속영장심사를 대비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김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이 우려가 없는데 그렇죠.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차라리 나를 구속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뭐 때문에 구속하는지에 대한 본인이 혐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 내용들을 지켜보던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겁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네.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대답은 나는 전당대회에서 30분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게 그 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나와서 출석해서 구속하라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나는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수사가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기획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검찰 탓으로 몰고 가는 철진한 고장난 레코드판을 다시금 돌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주기 어렵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그런데요. 이렇게 자진해서 나오게 되면 일각에서 나오는 예상들처럼 자, 보십시오. 나 도망 우려 없지 않습니까? 이걸 증명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아, 그래요? 해당 사안 관련 사실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고 이렇게 나와서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침묵을 요구하는 형태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도주 우려 자체는 없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침묵 자체를 요구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유력 정치인을 문전박대하는 것이 이제 강한 대응을 하는 수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그것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도 거절하고 네. 또 거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뭐 보안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차 한 잔 정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환담 정도는 주고받는 여유가 수사기관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의 여유를 못 갖는 것은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주도권이라도 지금 현재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예. 이번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 강내구 씨예요. 네네. 강내구 씨가 얼마 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당시에 검찰은 이 강내구 씨에 대해서 재청구,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여지껏 청구는 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일각에서는요.
수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 지금 이번 사안에 쏠리는 이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좀 보세요? 검사들의 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재청구해 또 기각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사건 전체가 정치적인 파장 속으로 굉장히 크게 휘몰려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 관련해서 고심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내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얘기가 나온 지 한 열흘 지났는데 글쎄요, 이 검찰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좀 볼 텐데요. 지난주에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그로부터 어제입니다. 손발을 맞출 원내대표단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수 기자, 이번에 선임된 원내대표단 민주당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우선 5명 중 4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당장 윤석열 정권, 뭐 검찰 정권이다 이렇게 비난하더니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인선 이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것 아니냐, 돈봉투 의혹에 대한 판단은 빠를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기현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요. 두 원내대변인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민병덕 비서실장도 10년 넘게 민변에서 활동한 법조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인선 관련해서는 해석들이 막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갈라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김병민 전 최고위원. 지금 민지수 기자가 설명을 한 대로 5명 중에 4명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자, 지금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물론 박강원 원내대표는 거기에 선을 그었어요. 네. 김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굳이 뭐 법조인 출신의 이력 때문에 특이성을 갖는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제 인사들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아니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기 때문에 그렇죠.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소영 대변인 같은 경우가 눈에 띄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로 나서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보궐선거 등의 좀 다른 의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늘 내왔거든요. 이런 인사들이 대거 중용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원사이드하게 움직였던 민주당의 모습이 균형점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동안 친명계 일색이다라고 보였던 민주당의 변화가 좀 있는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친명계 일색에서 변화가 있다. 곧 그거는 친명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철험의 소속이니까 제외하고요. 나머지 이런 그 당직자들이 다들 개파색이 열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때문에 이거 친명계 견제 차원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의미 부여해서 하는데 원내 지도부라고 인선할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편안한 사람 인선해요. 아, 그래요? 이게 현실인 거고요. 지금 저기 우리 원내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원내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민주당 당원 단계 존재하잖아요. 그냥 부대표예요. 부대표인데 원내 의원들이 자기들을 높은 자리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보다 보니까 원내대변인, 뭐 경제대변인 이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법조인 문제는 지금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 법조인 출신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네.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원내대표는 그 각 정당에서 주로 이제 정책과 원내활동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법조인들보다는 정책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정책 전문가가 없으면 고위 관료들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이 국회 운영하는 데 좀 장점이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인사들로 인선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뭐 공교롭게도 이런 변호사 출신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젊은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정무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병덕 의원은 이제 친명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이제 그 대표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만든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것처럼 원내 대변인 자리가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나 보군요. 자, 어제 저희가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당원 게시판에 벌써부터 사퇴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가장 절실하게 갈망하는 사람은 나다. 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의원총회에서 언명을 했거든요. 그 말 자체로 저는 신뢰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취 문제를 제가 언급한 적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총선은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서 결집해서 총력 결집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자, 박지원 위원장. 이게 이제 어제 얘기고 네네. 오늘 또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지지자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반사 이익으로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석을 좀 해주실래요? 뭐 반사 이익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는 반윤석열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투쟁하는 게 근본 입장입니다. 그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집권 비전을 보여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반대급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당원 문제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원내활동과 정책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뭐 옆에 김병민 최고위원도 계십니다만은 당원들에 의해서 직선으로 뽑힌 최고위원이 국회의원들의 간선에 의해서 뽑힌 원내대표보다 서열이 뒤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좀 해보고 싶고요. 당원들에 대해서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당원을 버리면 정당을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균형감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쪽에 좀 치우친 듯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살짝 좀 우려가 좀 되네요. 네. 자 그런데요 오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요 한동안 얘기가 없던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 퇴진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는데 총선이 진짜로 어려워 압도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뭐뭐 예.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뭐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라도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충분히 우리가 총선 승리가 가능하네라고 한다면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아마 1차에 끝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박강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것. 이것은 지도체제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제 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터 체제에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새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잡혔다. 자 먼저 이거는 김병민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원욱 의원 언급 말미에 자 민주당이 지금 세가 좌우의 균형이 맞췄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어쨌든 예. 파트자잖아요. 예. 상대당 지도부로서 이 말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균형을 이제 좀 잡아가려고 하는 시도겠죠. 예를 들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했던 지지자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들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대표 다음 서열 2위인가 3위가 되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과거에 얘기를 했냐면 가장 멍청한 정치인이 지지자와 싸우려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내의 강성기류에 힘을 싣는 모습들이 나왔던 게 민주당의 목소리입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내대변인으로서 언론의 마이크 앞에 많이 서게 될 겁니다. 이소영 의원이 어떤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가 하면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표부터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169명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소영 원내대변인의 얘기거든요. 평의원이 아닌 이제 원내 지도부에 들어가서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게 된다면 돈봉투 사건을 비롯한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끌고 왔던 대응과는 다소 다른 결의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균형점을 맞춰가면서 국민 상식 눈높이에 맞춰가는 정당의 모습에 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할 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진영 부원장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퇴진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죠 뭐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이원욱 의원이 뭐 총선 관련해서 뭐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가 퇴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아마 얘기인데. 그 이원욱 의원은 그 당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문재인 대표 시절이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마지막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상황은 뭐 개파 갈등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친명 아죠 저 친문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 못 받은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못 받았죠. 이해찬 대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공천 못 받게 하는데 같은 이 친문계 수장인 문재인 대표가 그런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가지고 그 역할을 맡기고 사실은 뭐 제가 지나서 이야기입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공천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 좀 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또는 이재명 대표와 소통하면서 당의 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이라는 저는 가정이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일단 뭐 가정을 하는 거다. 마이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 수 2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 바로 다음으로 이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막강한데요. 이 바로 어제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과 민주당 JMS 게시글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같은 날 저녁 또 다른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이 두 달 전 3.8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최고위원 당선의 축배를 들어야 하는 시간, 이진복 수석의 방에서 티타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방금 들으신 내용, 태 의원이 보좌진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 이진복 수석이 마이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공천 이야기를 꺼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이니까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회담 들어가면 공천 문제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신 부족 그러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나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걸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유승민 의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뉴스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태영호 의원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내부 회의 녹취록이 유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이진복 수석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과장이 조금 섞인 내용이다. 한일 관계나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공천 문제는 금기사항이다. 당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대표도 이렇게 당사자들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맞다 그러냐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공천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과장해서 얘기한 거라고 입장 내셨는데 없다는 게 있다 그래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태영호 의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녹취록에서는 공천 관련 발언 본인이 과장했다면서 근데 그 과장해서 말한 거라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뭐 없다고 보시는지 일각에선 대통령의 뭐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아니 개입은 팩트가 갖고 얘기하지 당무 개입을 안 했는데 했다고 안 했다 그러면 했다고 하면 어떡하니? 네, 녹취록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한테 이진복 수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공천 관련 언급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풀렸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안 했다는데 했다고 질문하세요? 녹취록 자체는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한테 하는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정황이란 게 뭐 정황이지? 그러니까 공천 관련 발언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게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 네, 하지만 태영호 의원이 마이크를 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당선 이후 총 17번의 최고위 회의 중 16번을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고요. 연일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월 16일 대통령의 방일 일정 당일에는 하루에만 게시글 5개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도 직접 방어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 경례했던 부분. 아, 그건 정말 괜찮아요? 아, 그건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 잘못됐다고요? 그에 대한 보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도가 잘못됐다. 예. 카메라를 이쪽 좌측에다 놨기 때문에 네. 일장기만 보였어. 실제는 일장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태극기가 같이 있었고 예. 좀 일장기와 태극기를 정면에 놓고 아하. 비춰야 되는데 그렇게 일장기 경례했다라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당장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죠. 물론 뭐 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발언 좀 해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런데 그 공천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2023년이 맞나 너무 좀 신기했고요. 저희도 당연히 당정 간에 협의를 하지만 그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고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소위 쉴드 치는 발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건 생각을 못 해봤고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한테 얘기할 때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하고 보좌진 간에 그 정도의 신뢰관계는 당연히 있거든요. 이번에 깨질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박진영 부원장님, 여당도 대통령실도 태영호 의원 본인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의 증거는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는 와중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의 대통령 참모들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저격,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한 거 아닙니까? 꾸준히 있어왔던 일인데 태영호 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뭐 믿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지 않고요. 사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 핵심에는 대통령이 정당의 과잉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삼권분립에서 국회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어기면서 국회에 개입하는 것. 이거야말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저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 이 사안이 사건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실까지도 저는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거짓이라면은 태영호 의원은 국정농단, 국정개입의 어떤 뭐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에 놓이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같은 네.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녹취록이 나오고 지금 태영호 의원 본인은 보좌진과의 뭔가 신뢰 문제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보좌진의 녹취 유출 뭐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태영호 의원이 어떤 경위든지 간에 보좌진들에게 그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본인이 과장, 허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상당하는 본인의 사과라든지 또 숙고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태영호 의원의 녹취가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이냐면요. 네. 이른바 3월 9일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최고위원 발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3월 8일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첫 번째로 당선 이후 오전 8시 현충원 참배를 하고요. 9시에 있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는 말 그대로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최고위원 당선에 대한 감사의 인사 그리고 민생정당에게로 나아가겠다는 내용들을 쭉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보도를 보게 되면 아 최고위원들의 첫 번째 메시지 일성은 민생이다 이렇게 나왔던 보도들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무슨 한일 관계를 끌어서 공천까지 연결해져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태영호 의원이 한 것이고요. 따라서 보좌진들과의 내적인 관계 속에서 허풍, 보좌진 기강잡기 이런 데에 따른 발언이었더라도 매우 부적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는 맥락이었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픽 해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최고위원, 조금 전에 뉴플레이에서 영상 봤지만 기자가 김기현 대표한테 했던 질문을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예.
태영호 최고위원이 과장해서 말했다면 그 발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잖아요. 이건 만약에 과장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허풍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허풍이었다면 이건 징계 사유는 안 되나요? 일단은 지금 징계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절차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태영호 의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허풍이라 하더라도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보좌진들이 듣고 또 이 내용들을 어디 가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 본인 스스로가 잊지도 않는 사실을 보좌진들에게 꺼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고 또 당 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 오해를 쏟아낼 수 있는 발언들을 본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건이 터지고요. 유승민 전 의원, 허은하 의원 등 이른바 비윤계로 분류되는 이 인사들이 그 비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판들 보면 공통적으로 공천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문제 확전될 가능성 없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를 보면 만약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태영호 의원이 이 내용 과장이다, 허풍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마 SNS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간의 사정,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저 녹취록상에 나왔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과장되고 허풍된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바로 직후에 있었던 첫 번째 최고위원의 발언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공천 문제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정의 가정을 언급해서 이른바 대통령실 또 현재 있는 당의 부담을 줄이려고 이런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 혹은 지금 있는 정당 지도부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꺼내왔던 거라 이런 얘기들을 혹시 내부를 흔드는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태영호 의원이 본인 스스로 잘못됐다, 허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본인 스스로 국민께 어떻게 사과 조치에 나설지도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은 상식이라는 표현을 썼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내년 총선에서 자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계, 비윤계, 차별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 못하는 일들이 있은 거 아닙니까? 아까 저기 유승민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6년도 때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거 그것도 상식적인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정근 녹취록으로 민주당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최고위원입니다. 당에. 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의 녹취록은 왜 그냥 허풍이라고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저는 똑같이 이거는 검경에서 충분히 수사해야 될 만한 근거가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허풍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상황이 녹취록으로서 세상에 언론에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은 사과하고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당을 운영하는 도리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승우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당사자들은 다 아니다, 뭐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뭐 허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고 태영호 의원이 정말 부풀려서 얘기한 이른바 허풍이라면 뭐 거기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럼 이거는 선거법 이런 쪽에는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이 헌법에서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요. 정당 민주적 운영에 대한 것도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고요. 정당법도 해당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으로서 선거법 위반 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다만 두 사람이 밀실에서 한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어쨌든 이 징계위, 이제 윤리위의 소명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 병합해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김병민 최고위원 지금 네. 저희 방송이 한 30초 남았는데 오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청년 네트워크 네. 출범했잖아요. 거기 이제 같이 들어가 계시나요? 네. 거기에 토익 지금 2년인데 5년으로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네. 잠깐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청년 정책 네트워크 1호 정책으로 누구나 토익 5년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과거에 공무원에 한해서 국가 사이버 고시센터에 이른바 공시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2년으로 연장 유효기간 있는 토익의 시험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이걸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심쿵 공약으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 얘기를 해서 지금은 공공기관까지도 정부가 5년으로 보증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보완 개선 마련해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취준생들 거의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 있게 이 유효기간 5년 연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어제 공약 발표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정책이 하나 나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 마무리로 좀 들었습니다.